네, 클라우드 인프라 및 관리 실무 기초에 있어서 전반적인 목차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인프라 환경으로서의 컨테이너 구성이 뭔지에 대해서 컨테이너 개념을 먼저 배워야 될 겁니다. 결국 이제 테스트를 실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프라 테스트 환경을 구성하셔야 되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쿠버네티스 통해서 우리가 컨테이너를 표준 아키텍처로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쿠버네티스를 좀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를 통한 컨테이너 표준 아키텍처를 좀 공부하셔야 되고요. 쿠버네티스 가지고는 이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도커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도커가 또 필요합니다. 도커는 이제 컨테이너 환경에서 독립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컨테이너를 만들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컨테이너 도구가 바로 도커입니다. 컨테이너라는 자체 개념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어떤 뭔가를 실행할 수 있는, 독립적으로 뭔가를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는 그런 인프라 환경을 우리가 컨테이너 중심으로 구성된 인프라 환경으로서 컨테이너, 하나의 운영체제 커널에서 어떤 다른 프로세스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실행되는 그런 프로세스 상태를 의미합니다. 결국은 다 가상화를 통해서 좀더 빠르고 가볍게 동작하도록 그런 컨테이너를 구성해야 된다라는 거죠. 결국 이런 컨테이너 인프라 환경이 상당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개발자가 이런 인프라를 구성을 하는 그런 서비스 설계 부분 이런 것까지도 공부를 요즘은 하셔야지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개발 그 환경이 포포스가 아닌 애자일 기법으로 요즘 다 진행되기 때문에 프로토타입을 만들면서 개선하면서 계속 점진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그런 애자일 주기 기법을 다들 쓰고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개발 인프라 환경이 지금 바뀌고 있다. 그에 맞는 환경을 서비스에서 인프라 환경을 구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컨테이너 인프라 환경의 어떤 세 가지 형태를 먼저 구성하셔야 돼요. 크게 세 가지는 모놀리시과 마이크로 서비스 그리고 그런 것들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하나라는 요즘은 다 어떤 모놀리식이 아닌 컨테이너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많이 구현하고 있죠. 모놀리식 아키텍처와 그리고 마이크로 서비스 두 가지 아키텍처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두 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어떤 큰 서비스 하나가 이제 하나로 모놀리냐 하나라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목적의 서비스 그냥 여기다가 모든 걸다 통합을 하는 그런 구조고 얘는 서비스별로 세세하게 각각의 기능을 한 작은 서비스를 각각 만들어서 좀 가볍게 서비스가 변경됐을 때 다른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끔 그렇게 관리를 한다. 특정 서비스만 확장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런 아키텍처가 바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이기 때문에 최근에 인프라, 애저 서비스 환경에 상당히 적합하죠. 서비스로서의 어떤 인프라를 만들어 내야 된다는 거죠. 복잡도도 조금 더 높아요. 그리고 서비스가 서로 유기적으로 호신하는 구조로 설계되기 때문에 호출레스가 증가하죠. 성능에 서로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설계 부분이 좀 많이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서비스에 맞는 각각의 DB라든가 각각의 다양한 그런 개발 REST 환경, REST API를 통한 통신 방식을 통해서 각각의 연계를 잘 해서 필요할 때 서비스에 문제가 없도록 독립적으로 동작할 수 있게끔 하라. 는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이용하는 그런 추세로 지금 가고 있죠. 적합한 환경은 뭐냐? 어떤 적합한 환경으로서 여러분이 아키텍처를 구성해야 되냐? 이런 거예요. 뭐 정답은 없고, 뭐 요즘에는 거의 모놀리식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런 쪽으로 옮겨가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전환이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상당히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복잡한 작업이었죠. 기존의 어떤 환경은. 근데 이걸 좀더 빠르고 유연하게 배포할 수 있게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지금 다 전환을 하고 있는 거고. 어쨌든 조금의 규모가 작으면 이런 것도 가능한데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서비스들이 있기 때문에 다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형태로 다 전환해 가는 과정이고 거기 안에서 인프라 환경도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고 변경이 돼 가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이런 인프라 환경을 만들면서 적합한 환경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건 쿠버네티스다라는 걸로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거 가지고만 안 되기 때문에 도커를 통해서 같이 해야 된다라는 거고, 젠킨스 통한 지속적인 통합과 배포, 개발 같이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결국 쿠버네티스라는 것은 컨테이너를 관리하는 데 쓴다라는 거고요. 컨테이너를 어떻게 배포하고 동작에 대한 보증, 부하에 따른 어떤 동적 확장 등 그런 것들을 제공한다라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원래 관리하는 도구, 컨테이너 관리하는 도구였지만 지금은 인프라 기능을 통합하고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솔루션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해도 많지만 쿠버네티스가 들으면 표준으로 지금 떠올랐고요. 지속적인 그 통합과 배포, 디플로이먼트를 지원하는 것은 젠키스를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고, 네, 모니터링은 프로마티스와 그라파나 조합을 그라파나입니다. 그라파나를 통한 모니터링 조합을 많이 씁니다. 그럼 이제 직접 실습을 한번 구성하는 테스트 환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이쪽에서 좀 작업할 거고요. 버추얼 박스를 먼저 설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설치할 거냐면은, 자, 실습입니다. 이거를 다 한꺼번에 설치하기 위해서 일단은 하이퍼바이저를 버추얼 박스를 쓸 거예요. 버추얼 박스를 이제 설치하시면 되죠. 버추얼 박스 설치는 그게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버추얼 박스 다운로드라고 치시면 나올 거고요. 버추얼 박스 가상화 소프트웨어죠. 네, 버추얼 박스를 다운받으면 됩니다. 네, 다운로드 누르셔서 그냥 최신 버전으로 받으시면 되고요. 현재 6.1.30까지 나왔고 윈도우에서는 이거를 누르시면 됩니다. 다운 되시면 이거를 그냥 쭉 설치하시면 되고요. 설치했을 때 이런 화면이 나오면 되십니다. 그리고 그 위에 게스트 머신으로, 그러니까 게스트 OS 가상 머신으로 CentOS를 깔 거고요. CentOS 컨테이너 관리 도구를 우리가 쿠버네티스로 깔 겁니다. 컨테이너 관리 도구라고 해야 되네요. 컨테이너 관리. 그리고 컨테이너들은 도커로 깔 거죠. 그리고 젠킨스가 CI/CD 역할을 하는 거고요. CI는 Continuous Integration이고 CD는 Continuous Deployment입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도구 아까 말한 그런 프로메테스와 그라파나 조합을 이용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한번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버추얼 박스가 가장 인기가 가장 많고 버추얼 박스를 먼저 설정을 하셔야 돼요. 기존에 어떤 설정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삭제를 하시고, 저도 한번 그러면 삭제하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을 때 삭제할 때는 제어판에서 버추얼 박스 제거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오라클 VM 버추얼박스가 있습니다. 이거를 삭제할 때는 오른쪽을 눌러서 제거하시면 되고요. 얘를 누르시면 되고요. 네, 설치 도중에 메시지가 뜨는데요. 보면 관리자가 되어야만 한다. 관리자가 되어야 되는데 관리자로서 로그인할 수 제거하기 위해서는 관리자로서 로그인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관리자로 제가 제거를 안 했나 보네요. 그러면은 이제 관리자로 다시 권한을 가진 상태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관리자로 해서 다시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이제 VM의 웨어가, 저기 버추얼박스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자, 근데 삭제할 때 그냥 삭제하는 것보다 C 드라이브 안에, 유저 안에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폴더 안에 있는 것까지 완전히 깔끔하게 삭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PC에 보면 C 드라이브 안에, 유저 안에, 사용됐죠? 네, 여기 이제 우리는 저는 KDS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 안에 버추얼박스라는 게 보일 겁니다. 요거 설정판, 얘도 삭제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점 버추얼박스도 있고 그냥 버추얼박스도 있어요. VM 있어요. 두 개 다 삭제하셔야 돼요. 컨트롤 누르시고 얘는 설정에 대한 거고 얘는 여기 안에 뭐 버추얼머신들을 넣어놓는 거죠. 아, 삭제하시고요. 네. 앱데이터에도 로컬에도 버추얼박스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 안에도 그죠? 그래서 일단 사용자의 KDS 앱 들어가는 거를 이제 삭제가 됐는지 확인하시고요. 여기 안에도 삭제가 됐어요. 여기 안에도 있습니다. 여기 안에도 앱데이터 안에 이 로컬에 숨긴 파일이니까 숨긴 파일 만약에 있으면 숨긴 파일 체크하셔서 체크해주셔야 앱데이터 나옵니다. 여기 안에 로컬에 버추얼박스도 삭제를 해주셔야지 됩니다. 삭제가 됐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버추얼박스를 다운받아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윈도우 호스트형으로 받치면 되고요. 6.1.30으로 다운 받치면 되고 얘를 설치하겠습니다. 우리는 6.1.12 이거로 좀 받을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그거로 정확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요거로는 안 하고 버전을 조금 맞추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올드 버전 6 언더바 1로 가서 6.12 항목을 찾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키 다운로드 플러시하고 다운로드 언더바 올드 언더바 빌드 언더바 6 언더바 1 그 설치는 좀 취소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서 이 버전으로 좀 맞추겠습니다. 이거 좀 끄고요. 6.1.12로 맞추겠습니다. 이거로 맞추면 됩니다. 네. 요거로 설치하겠습니다. 네. 네, 좀 기다리시면 되고요. 뭐 설치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설치하시면 되고요. 네. 네, 설치가 진행이 될 겁니다.
설치할 때는 기본 상태로 해서 설치하는 게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설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Next, 여기서 요것들 USB 포 서포트 하는 거랑 네트워킹이랑 파이썬 뭐 이런 게다 있죠? 그래서 요 경로로 해서 그냥 Next 하시면 되고요. 그것도 뭐 기본 값으로 그냥 쭉 하겠습니다. Next, 네트워크 인스톨 해야겠죠? 그래서 Yes를 누르시면 되고요. 인스톨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Finish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 상태가 맞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끄시면 되고요. 근데 Background를 이제 설치해야 되는데 Background라는 건 뭐냐 하는 거죠. Background라는 것도 이것 하나의 툴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스템 자원을 할당, 배치, 그리고 배포에 뒀다가 시스템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고요. Background라는 그런 툴을 씁니다. 요거에 대해서도 이제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프로비저닝이다 이런 거죠. 이런 걸 우리가 그죠?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 뭔가 제공해서 바로 작업할 수 있게끔 하는 제공하는 형태를 우리가 프로비저닝이다라고 그래요. 프로비저닝이 어떤 대표적인 소프트웨어로서 백그라운드를 많이 씁니다. 백그라운드를 한번 다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 다운 백그라운드.com 가시고요. 여기 다운로드 가시면 돼요. 여기서 내려받기 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64비트로 다운받으셔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마 시스템을 다시 시작해서 변경사항을 적용하라고 나올 겁니다. 그러면 고르게 해서 Yes를 누르시면 되고, 그러면 저는 1차 저기 강의를 마무리하고, 좀 다음에 이거 껐다가 다시 켜서 다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운받았고 설치를 진행하시면 되고요. 이거 이제 버추얼박스 아까 깔았으니까 끄겠습니다. 넥스트 누르시고요. 설치는 어렵지 않습니다. 액셉트 하시고 넥스트 하신 다음에 요 경로로 깔 거고요. 넥스트 인스톨 하시면 됩니다. 예스 하시고요. 잠깐 끄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걸 다 마치고 나면 우리가 배그란트 구성하고 테스트하는 걸좀 해볼 거고요. 관련된 명령어들을 조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빠르게 뭔가 이제 서버를 위한 그 셀프스 뭐 ISO 파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직접 다운받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부담을 더는 거죠. 빨리빨리 환경을 구성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어딘가에 올라가 있는 그런 컨테이너로서의 어떤 그 부분 가상화죠. 그래서 컨테이너 환경으로서의 어떤 그것들을 바로 가져와서 바로 접속할 수 있게끔 바로 환경으로 바로 개발 환경으로 쓸수 있게끔 해주는 게 그런 컨테이너다라는 개념이고 그런 것 중에서도 이제 베이그런트를 써서 같이 구성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피니시 하시면 리스타트 나오라고 하면 리스타트 하겠습니다.